안녕. 어떻게 지냈어?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러 잘 나오지도 않고. 나는 너가 예전에 그 이상한 애들이, 아니, 이상한 애들이 아니라 약간 좀 드세 보이는 애들하고 말 섞기를 같이 다니는 줄 알고 공부 같이 못하는 줄 알았지. 그래도 이렇게 독서실 나아지니까 너무 고맙네. 우리 어디 할 차례지? 아, 맞네. 왜 쳐다만 부끄럽게. 그나저나 목좀 마르지 않아? 물좀 먹고 근데 그 친구들이랑은 이제 안 지내는 거지? 아니, 걔네들도 착하겠지. 착한데 나 지금 6월인데 나 겨울에 코트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. 그때 까먹은 거 같아. 까먹었겠지. 예, 나도 가끔 까먹거든. 근데 이것 좀 어렵다. 이것 좀 같이 알려줄래? 여기 2를 더해서, 그러니까 2 더하기 1 더하기 3은 6이라고? 어떻게 이게 6이 될 수가 있어? 난잘 이해가 안 가네. 2, 1, 3. 아, 5 아니야? 너 진짜 똑똑해서 좋겠다. 왜냐면 너 정도면 잘생긴 거지. 영혼이나 신은 존재하는 걸까? 나는 존재한다고 믿어.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보잘것 없어지잖아. 너무 멀리 갔지. 근데 너 전에 그 남자애들한테 빵 사다 바쳤잖아. 아, 괜찮아. 쑥스러워하지 않아도 돼. 왜냐면 정 힘들면 내가 선생님한테 말해줄까? 좀 무리인가? 정말 힘들면 나한테 기대. 나도 이렇게 보잘것없이 당하지만 왠지 너를 보면 정의감이 불타오른달까? 부끄럽네.
혹시 머리끈 있어? 있을 리가 없지, 미안. 남자들이 목성 같은 거 좋아한댔는데. 하긴 넌 그런 거 모르겠지. 이거 뭐냐고? 이거?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거야.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, 나 사실 악으로 태어났거든. 그래서 만약에 이 조명이 깨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장미에 내 악이 담겨 있는데 악마로 변할 거래. 못 믿겠지. 그래서 겉에 있는 유리는 결계라고 할 수 있어. 정말 그 악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너에겐 그 모습 보여줄 수 있어. 그리고 가끔씩 남자애들이 빵 사오라고 할 때 그 빵, 주로 시키는 그 빵 그거 학교 건너편 GS에 가면 가끔 1+1으로 팔거든. 진짜 꿀팁이지. 그거 가끔씩 1+1으로 해서 2개 가져가면 예쁨 받을 수 있어. 너라서 알려주는 거야. 얼굴이 많이 건조해 보이네. 이리 와봐. 엄마가 공부 끝나면 같이 떡볶이 먹으러 오랬는데 우리 집에 떡볶이랑 주식을 먹으러 갈래? 그리고 우리 숙제도 더 같이 하자.